떨려. 어떡해. 좋아. 우와. 이름. 그래, 이름. 저는 이혜진입니다. 혜진. 네, 바다에 짰습니다. 임이라요. 임. 이라. 임이라? 뭐해? 국수가게. 같이 해요. 부부? 네. 네. 아, 부부요? 애기들은 있어? 4살, 3살. 4살, 3살. 네. 아니, 근데 난 궁금한 게 지금 국수집은 어디서 해? 춘천에. 춘천에서 왔어요? 춘천 어디? 네. 중앙시장. 중앙시장? 나 비빔국수 진짜 좋아하네. 비빔국수 나오면 국물도 주니? 네. 제발 따뜻한 국물. 우리 식당 한 사람들 좀 갖고 오면 안 돼? 제발 좀 우리 식당 한 사람들 좀 갖고 오면 안 돼? 우리 닭볶음탕처럼? 나 이거 너무 맛있는데 근데 이거 씹고 저녁에 맛있어서. 국수라서 불을까봐. 아, 그래. 불어. 네. 그러면 니네가 그걸 재료를 가져와서 여기서 끓였어야지. 그래야지 왜냐면 우리가 맛을 보고 그래야지 왜냐면 우리가 맛을 보고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설명. 허이. 그래서 고민이 뭐야?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아, 근데 제가 의뢰한 게 아니라. 어. 대답하세요. 뭐야? 아내분이. 어. 부부 싸움을 하면 대화를 아예 안 해요. 대화를 아예 안 해요. 차단. 얼마나 안 하는데? 짧으면은 하루 이틀에도 끝나긴 하는데요. 길면 일주일도 가고, 제가 먼저 대화를 시도를 그러니까 해야 돼요. 이라가 먼저 하려고 하고 남편 네. 아예 닫고 있고. 왜 싸우고 그러면은 대화를 좀 풀어야 되는데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넌? 너는 그냥 아휴 뭐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넘어가잖아, 스타일인데 이제 집사람은 자기 주장을 확 해요. 근데 나는 약간 사소한 일인데 이렇게까지 왜 화를 내지? 뭔지 알아. 거기에 화가 나는 거야. 뭔지 알아. 네, 그러니까 아, 뭐? 이래 되고 그러면 이제 큰 소리가 오가게 되면 아, 그건 싫은 거야. 아니, 그거는 제가 처음부터 막 소리를 지르고 나중에 쌓인 거야, 맞아. 제가 정말 사이코겠죠. 근데 그거는 아닌데 이렇게 신랑이 뭔가 잘못을 해서 제가 얘기를 하게 돼도 미안하단 말을 안 해요. 한 번도 지금까지 4년을 만나면서. 고집이 세지, 얘는. 화는 안 내는데 고집 세지, 속으로 똥꼬집. 그게 더 답답해. 뭐 때문에 싸우니? 최근에 싸운 거 하면 그래 한번 크게 싸우는 거 이유. 요 며칠 전에는 이제 콩국수에 얼음이 올라가잖아요. 요 정도 되는 얼음을 한 네다섯 개 제가 올려드리거든요. 근데 갑자기 2만 원 얼음을 갖고 와서 이거를 넣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만. 아 이걸 하나만 넣자 이거야? 네. 여러 가지 여러 개 넣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죠. 이거를 넣으면 물고질 거 아니야. 그럼 우리만의 특징이 없다고. 그냥 안 쓰겠다. 그냥 갖다 놔 그랬죠. 그냥 안 쓰겠다. 그냥 갖다 놔 그랬죠. 아니 이게 다 먹을 때까지 안 녹는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아니 근데 나 안 쓸 거라고 갖다 놔 했어. 그랬더니 아니 저거 많이 넣나 이거 하나 넣나 막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쓸 거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 강요하니까 아 그냥 안 한다고 하지 말라고 이제 저도 화를 내게 된 거예요. 거기서 그랬더니 왜 화를 내냐고 여기서 화낼 일이야 손님이 있는데 왜 화를 내냐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말했을 때 그럼 좀 듣지 내가 안 쓰겠다는데 그래갖고 그러고 나서 끝까지 그냥 그 상태 꽁해가지고 입 다물고 네. 넌 너 내가 너한테 이거 오늘 너 잘 왔어 나 오랜만에 한다 정말로 요즘 안 하는데 얼음이고 뭐 끝까지 게 무슨 의미가 있니? 아무 의미 없는 거 니네 둘이 그게 사는데 무슨 의미가 있니? 아무 의미 없는 어? 거에 네 삶에 얼음을 띄우든가 그러니까. 말든가 띄우든가 그러니까. 말든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게 뭐가 있어 너 때문에 정말 안 하는 거 이거 지금 거의 아니, 어? 어? 진짜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근데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게 저도 그거 하나만 넣자가 아니었고 처음 발단은 그거였어요 자 두 번째 얼음이 밖에 있으니까
얼음 좀 갖다 줘. 듣고 내가 냉장고에 뭐 필요한 거 있나 보고 이제 이만한 얼음 하나 있으니까 나는 이제 큰 얼음 갖고 들어간 거예요. 자주 가던 국물수집이 있는데 거기 얼음이 이제 큰 게 올라가니까 이게 먹을 때 좀 시원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이거 좀 쓰면 어때? 어차피 냉장고 있으니까 얼려져 있고 쓰면 어때라고 했는데 어떠냐고 그냥 그러니까 이거 써보면 어때라고 했는데 첫 반응이 왜? 이거 왜? 처음부터 갖고 오지 말했잖아. 이거 왜? 처음부터 갖고 오지 말했잖아. 거기에 좀 기분이 상한 거야 나는. 내가 넣자고 했는데 왜 안 넣어? 이렇게 화가 난 게 아니라 아니 왜 그렇게 말을 뭔지는 알아. 뭔지는 알아. 뭔지는 아는데. 약간 짜증 섞인 말투가 있어요 보면 이렇게 막 야 이게 아니라 그냥 표정도 약간 아 이렇게 이게 한숨 이게 나오면 아 이렇게 이게 한숨 이게 나오면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려 하다가도 아니 뭐 그렇게까지 이 마음 때문에 나도 너는 다 듣고 완벽하게 풀어야지 풀리는 스타일이고. 너는 그걸 담는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합의점이 없는 거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합의점이 없는 거야 얘네들은 그래서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한 번은 이제 자꾸 화를 내? 나도 한번 승질 한번 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한 게 나도 한번 승질 한번 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한 게 세탁기에 흰 셔츠랑 새로 산 속옷을 이제 같이 돌려가지고 셔츠가 이제 색깔이 산 속옷을 이제 같이 돌려가지고 셔츠가 이제 색깔이 엄마야. 안돼 원래 안 돼. 원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아까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원래 안 돼. 그게 뭐 그렇게 야. 네 인생의 승리냐? 그러니까 나도 원래 그리고 화 안 내는데 나도 이제 화를 한번 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또 마음을 먹어? 야, 뭘 마음을 먹어? 너는 그게 잘못된 거야. 화 내봐요. 그때 화를. 야, 얘한테 화내면 그게 다시 하얘지니? 그럼. 이라 네. 짠 물 다 들여놨네. 야 버려야겠다. 그럼 버리고 말아. 버리고 말아. 아우 뭘 그걸 물 들었네? 어 내가 미안한 내가 흰 셔츠를 괜히 샀네? 그건 조롱이지 그거는 조롱이라고 짠 물 다 들여놨네 물 들었네? 어 내가 미안한 내가 흰 셔츠를 괜히 샀네? 네가 나한테 뭐 화내봐 뭐 아니 뭐 어쩌고 얘기해봐 반말해요? 네. 괜찮아 어떡해 아니 괜찮아 그냥 머리가 그게 뭐냐 해봐 머리가 그게 뭐예요 머리가 그게 뭐예요 개털 같은 못생기고 못생기고 키만 커가지고 끌어올르지만 그냥 그래 끌어올르지만 그냥 그래 미안하다 못생겨서 되게 미안한 내가 상대 이렇게 얘기해 네 와이프한테 미안하다라고 진심이 어. 아니면 어때 그냥 얘가 뭐라 그러고 가면 아유 그래 저 일할 미안 어 미안 뭐가 미안한데 뭐가 미안한데 뭐가 미안한데 이렇게 가면 안 돼 네가 아, 이것도 받아줘야지 왜 안 되네 아니야 이렇게 가면 안 돼 네가 아, 이것도 받아줘야지 왜 안 되네 아니야 최악이 뭐가 미안한 대로 계속 끝까지 울고 들어지면 이건 또 얘가 방법이 없어. 너도 얘가 그냥 사과하고 이러면 네. 에이, 알았다. 그러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야지. 아, 못 그래봤어요. 사과를 못 받아봤어. 내가 볼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 식당 하시는 분들 보면 부부가 같이 하루 종일 있으면 아, 맞아. 싸울 일이 많아. 국수집 하기 전에 뭐 했니? 원래 하던 게 영어 강사예요. 어, 진짜로? 네. 네. 그걸 해, 영어 강사 왜 안 해? 이게 학원 강사를 제가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학원 강사는 밤늦게 일해요. 방학 때를 제외하고는 뭐 고3까지 수업 다 치고 뭐 12시 퇴근인데 그럼 육아는 없겠구나. 너 결혼하기 전에는 얘 성격이 이런... 몰랐어요. 저도 이제 결혼하고 알았죠. 네. 연애할 때는... 꽁하고 이런 거 없었고? 네. 얼마나 있다가 결혼했어? 연애 1년? 1년? 아이 또 이제 아기가 생겨서 아니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만났니? 제가 부산으로 그래, 이사를 혼자 갔다가 만나게 된 거 부산에서 만났구나 춘천. 아니 근데 춘천으로 갔다고? 네 춘천으로 네가 원래 고향이 춘천이야? 저희가 춘천이고 아 결혼하고 제주도 살다가 어? 결혼하고 제주도 살다가 어? 그 사연이 좀 길어져가지고 왜? 임신 중이니까 가까운 데로 신혼여행 간 게 제주도였어요. 가자마자 진통이 와갖고 아기가 너무 엄청 빨리 나왔어요. 제주도에서 태어났구나. 네. 그래서? 480g으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데 의사분이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노력은 할 수 있지만 아마 않나. 희망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너무 지금 건강하지? 지금은 건강해요. 아, 다행이네. 네, 지금은 건강해요. 아, 다행이네. 네. 그렇게 좋은, 돼서 좋은 것만 이제... 생각해. 그래, 그렇지 마. 아기가 퇴원을 했어도 좀 더 안정이 필요해서 좀 더 있어봐야 된다. 제주도에선 뭐 했어? 그러니까 제주도에선 뭐 했어? 그러니까 병원비도 있고 그런데 그때 제가 일을 그만두고 이제 빚생활이었죠, 처음에는.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이. 조금 도와주셔가지고 그걸로 좀 제주도에서 좀... 방 얻어서 산 거야? 네. 네. 그 지금 휴지를 남편한테 준 적은 최초야. 저는 운 걸 처음 봤어요. 저 그때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요. 왜? 그러니까 저는 원래 만나기 전에는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낳지 않겠다라는 그게 혼자 벌어서 혼자 쓰기에는 여유롭게 살았어요. 그 여유로움을 잊기가 싫었고 이 요즘과 힘든 시기에 아이를 키우기에는 그렇지. 이 요즘과 힘든 시기에 아이를 키우기에는 그렇지.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애들이 분유값? 기저귀값? 솔직히 말로는 아 나는 아기는 안 키울래 이거지만 실제적으로는 제 능력이 안 되니까, 어차피 포기하고 있었던 거였고 그래도 그 상태에서 이제 아기가 나왔는데 일단 막상 혼자서 부산 가서 일을 하자니 아기랑 아내는 제주도에서 또 인큐베이터에 있는 애기 왔다 갔다 이게 제주도에서 하면 되잖아요. 안 간대요. 안 간대요. 갔는데 면접도 보기 싫고 처음에는 제가 아예 그러니까 이뤄놓은 게 있잖아요. 큰 소리가 오가게 되면 아 그건 싫어.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애기 분유값 기저귀. 저 그때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 굉장히 복잡한 애구나. 넌 네 남편의 성향을 너도 잘 이해해야 돼. 얘는 굉장히 너보다 더 감성적인 애야. 그래. 그러니까 본인 마음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이런 게 많은데 표현은 잘 안 하는 애란 말이야. 맞아. 근데 이런 성격을 네가 또 이해를 해줘야 된다. 얘가 말을 안 한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얘 속은 또 얼마나 지 혼자서 막 이럴까 저럴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이 많은 스타일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도 네가 좀 이해를 해줘야 돼. 나는 혜진이 말도 난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이제 부부가 살다 보면 아 그냥 아내가 그냥 이 정도는 여기서 마무리해주면 되는데 나 충분히 알아듣는데 왜 이거를 계속 몰아붙이고 가끔 그러면 남편이 빠져나갈 데가 없어. 그럼 막 우라통이 막 터진다면 엎을 데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얘도 고쳐야 되지만 너도 고쳐야 되는 거야. 말도 이쁘게 하고 표정도 그냥 무심히 받아. 정확한 말이야. 그리고 너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네 부인이잖아. 얘한테 그거 미안하다라고 얘기하고 사과하는 게 뭐 그렇게 자존심 상하니? 내 아이의 엄마고. 고집 부리지 마. 아내가 지금 딱 표정 보니까 짜증이 나 있네.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네. 그럼 미안하다 그냥 해. 모델을 너 저거 왜 뭐 빨래 줘요? 저기 통에다 안 놨어 얘기해봐봐. 저거 왜 뭐 빨래 줘요? 저기 통에다 안 놨어 얘기해봐봐. 무슨 코너야? 연기의 세계라고. 빨래통에다 왜 빨래 안 놨어? 뭐 한번 해봐. 빨래통에 왜 빨래를 안 놨어? 아유 미안해. 내가 깜빡했네. 미안해. 그렇지. 그렇게 했어. 미안해. 그렇지.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고 말아. 뭘 싸우긴. 둘이 이제 서로 선수산 잡아. 아내한테 서로 하나씩 진짜 지금 들은 거 다짐 하나씩 해. 그냥 해주고 싶은 얘기요. 앞으로 내가 잘못한 거는 당신 화를 내든 안 내든 내가 미안하다고 확실히 사과를 하고. 그래 좋다. 사과는 먼저 하겠습니다. 사과는 먼저 하겠습니다. 빛나는 아침. 얘도 얼마나 그동안 또 사야지. 그래. 네가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울잖아. 한 번도 못 들은 거 아니야 살면서. 와이프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래. 아닌 거를. 그럼 잘해줘. 야 힘들어 얘. 내 하루는 어땠는지 묻거나. 너무
꽉 안고 뽀뽀 뽀뽀. 그래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 뭐 빼고 그래? 어? 나머진 제발. 그리고 그래. 네가 하나 뽑았다. 삶을 얘기해 주는 건 네 미래. 됐어. 자 인생을 얘기하라. 딱. 야, 너 이제 좋은 일만 있겠다.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여행 가나 보다. 야, 추억이 있던 제주도 한 번 더 가라. 알았지? 아이 됐고 그래. 아이 됐고 그래. 대박. 제주도 한번 더 가서 진짜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 다 나와. 우와. 여기 괜히 부산이니? 나중에 가. 요즘 제주도에 사람 너무 많이 몰려서 안 돼. 뭐 그러면 안 되니까. 들어가. 빨리. 자, 행복하세요.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 진짜 국수 하나 먹고 싶다 갑자기. 아, 나는 비빔국수 집에 뜨거운 국물. 나 진짜 그 맵고 그 뜨거운 국물 이렇게 먹는 게 너무 좋아서. 우리 어머니가 진짜 잘하는데 비빔국수. 내가 초반에 저랬다니까요. 와이프가 막 하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답이 아니더라고. 그게 젊어서 그래. 젊어서인데 나이가 든다는 건 마음의 여유가 커진다는 거거든. 맞아 맞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 빨리 철들어야 그쵸? 조금 덜 고생하거든. 아 비빔국수 땡긴다. 너 때문에 이렇게 울렸어요. 4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을 이제 듣게 돼서 네 미안하다는 말을 저는 정말 듣고 싶었거든요. 보살님들 말 덕에, 말씀 덕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그게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고 듣자마자 아 그렇게 하면 해결되는 걸 내가 왜 몰랐지? 예상치도 못한 정답이 나온 느낌? 되게 기분 좋았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든 하겠다. 앞으로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 이니까 저도 한 걸 더 물러서고 화나거나 짜증내거나 하는 거 좀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답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4년 묵은 한이 쭉 내려가는 것 같아요. 국수 꼭 드시러 오세요. KBS 조이